관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업장을 운영하고 그 말이 아닌가. 또 식당이나 이 헬스클럽을 출입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또 그걸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제한하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제한은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국가의 어떤 하나의 SOC 인프라처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최우선을 좀 두고 그리고 시간 제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제한을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과학자나 감염병 전문가 중에서 구체적인 반박 논거를 명확하게 대실 분이 있으면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아주 과학적인 논쟁을 좀 벌이는 걸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마 오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로라면 이게 펼쳐진다면 오늘 와주신 대표님들도 정말